Xiong. 자, 오늘의 메뉴는, 야. 자,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오리훈제 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오리훈제가 땡긴데요. 오늘 오리훈제 중에서요. 오늘은 가슴살을 제가 한 팩을 시켜보고, 거기에 또 훈제 메뉴를 제가 곁들여서 먹어볼게요. 모두 문제를요. 가슴살이 약간은 또 일반 오리훈제 팩하고 틀리다는 느낌이 있대요. 다른 훈제에 또 색다른 또,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인지 우리 친구들한테 잠시 후에 가슴살의 맛 거기에 또 불닭발까지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협찬사 소개하고 생방송 진행합니다. 따라오세요. 네, 바로 여러분들 태민에 많이들 사랑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자주 시키는 오리훈제 점이에요. 크레이지덕, 크레이지덕이라는 오리훈제 또 체인점, 네, 배달 체인점, 배달 전문 체인점이고, 오늘은 좀 이채로운 게 가슴살을 한 팩을 시켜보고 모듬을 또 시켜봤습니다. 원래는 가슴살로만 제가 대짜를 다 시키려고 했는데, 가슴살이 인기가 좋은지 오늘 추석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고가 한 팩밖에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일단은 네, 가슴살인데 이거는 모듬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차이가 있죠. 네, 가슴살은 일단 먹으면서 제가 가슴살이 얼마나 더 맛있나 약간의 훈제 과정에서 약간 좀 틀리다는데 상당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땅땅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땅땅한 네, 가슴살이 이렇게 땅땅하고 좀 더 진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 모듬 오리훈제는 여러 가지 뭐 부위들이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모듬 한 팩이에요. 네, 여러 가지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네, 대전의 네, 크레이지덕이라는 네, 또 여러분들 체인점입니다. 네, 전국 체인인데요. 전국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닭발인데요. 뼈가 있는 거예요. 불닭발.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 네, 이렇게 해서 다 합해서 여러분들, 얼마였지? 32,000원이었나? 예, 네, 32,000원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좀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게 더 잘 보이시죠? 네, 그죠? 확대해서 이렇게 제가 구두 좀 조금만 맞추고서 바로 여러분들 먹는 모습, 빨리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는 뭐 소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이렇게 소스가 있고, 여기 머스타드 소스가 있고 여기 뒤에는 예, 오리에 빠질 수 없는 정력에 좋은 예, 부추가 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쌈무가 이렇게 있고요. 예, 쌈무가 있고 마지막으로 쿨피스를 서비스를 주셨는데 잠깐 여기다 내려다 놓고 이따가 우리 친구들하고 먹던가 할게요. 네. 자, 가슴살부터 한번 일단은 깐다가 먹어보죠. 예, 가슴살 되게 땅땅하게 생긴 여기 또 약간 달짝지근한 양념에 이거는 여러분들 닭발 때문에 뼈통으로 그냥 갖고 왔어. 그냥 대고 먹을게 친구들아. 나. 되게 찰진데? 어우 찰진 거 봐. 두 점씩 먹을게요. 야, 확실히 가슴살이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막 오늘 추천을 했는데 오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부추하고 이건 뭐 아직 들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부추에다가요 싼 다음에 이 머스타드 찍는 게 진리죠. 이렇게 맛있다. 야, 가슴살이 더 맛있네. 어차피 여러분들 그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셔도요 똑같이 팩에서 꺼내서 이제 구워주듯이 훈제는 많이 하잖아요. 맨날 그냥 모든 훈제만 먹다가 오늘 이 가슴살을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가슴살 훈제는 뭐가 차이가 나냐 물어봤더니 이 훈제 과정에서 조미 과정에서 약간의 훈연 과정에서 차이가 있대요. 네, 그래서 오늘 먹어봤는데 일반 모든 훈제보다 가슴살 전용이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 맛있다. 여기다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모듬 훈제 먹어보죠. 아, 차이가 있네. 확실히 차이가 우리 친구들아
나긴 나네. 이건 좀 더 부드러우면서 땅땅하면서 그런 게 살코기에 이렇게 푸석푸석하면 씻는 느낌이 있고 이거는 쫄깃쫄깃한 느낌이 많네요. 아 나도 이제까지 맨날 그 모듬 훈제만 시켜 먹고 가서 모듬 훈제만 먹었는데 나중에는 또 가슴살 땡길 때는 좀 더 짭조름한 느낌이라고는 그런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가슴살 메뉴가 따로 있고요. 소중대. 모듬 소중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딜 가나 다 있을 거야. 요즘 오리 전문점은 툭 까놓고 해서 야 훈제는 여러분들 다 팩 까가지고 하잖아. 팩 까고서 하고 막 정육점도 그렇게 팔잖아요. 아. 맛있네. 야 가슴살이 난 오늘 맛있다. 가슴살이 좀 더 훈제 느낌도 좀 더 세고요. 훈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세고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여기 또 쌈무에다가 잠깐만 칸타피아가 이렇게 부추에다가 마지막으로 머스타드 찍어서 분당님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냥 가슴살에만 손이 가네. 맛있다 진짜. 야 가슴이 질리네. 찌찌살이 질리네 우리는. 아 진짜 여러분들 난 오늘 맨날 오리훈제 모듬만 먹다가 찌찌살 처음 먹어봤거든? 이게 찌찌 전용 팩이야. 봐봐 이게 찌찌 전용 팩인데 훈연 맛이 확실히 강하고 부드럽고 약간 미세하게 쫄깃한 느낌도 있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먹던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찌찌팩 이건 찌찌팩 이거는 모듬팩. 나는 찌찌팩이 더 낫네 오늘. 왜 웃냐. 찌찌팩 맞잖아. 오리 찌찌팩. 아이야님도 초콜릿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모듬에 질리신 분들은 앞으로 좀 찌찌팩 좀 이용 좀 하라고. 나 장사 속 아니니까 또 막 깐탄대 속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요 이거. 이번에는 불닭발 먹으려고 한순간에 오늘 첫 번째로 홀레를 쏴주시는 분이 막 이런 거 같아. 막 명절날 음식 다 해놨는데 그냥 잠깐 맛 좀 볼게 하니까 탁! 이러면서 갑자기 우리 려아님이 네 군침 돋게 하는 불닭발 앞에서 네 114개로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서 네 불닭발 저도 좀 다이어트 하시나요? 114개 쏠 돈이면은 비쌀 것 같은데? 오늘 게시 감사드리고 제가 부금을 생략할게요. 대신에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 불닭발을 쭉 찢어가지고 이 집은 특이하게 이렇게 뼈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네. 먹어보자. 내가 솔직하게 꽁수 한번 부렸어. 네 죄송합니다. 다이어트 안 하신대요. 네 오케이. 내가 일부러 덜 맵게 해달라고 했거든. 아 더럽게 맵네. 쿨피스를 공짜로 준 이유가 있었어. 맨날 안 주더니. 아우 매워. 근데 아직까지 뭐 괜찮네요. 네 괜찮네. 아니 석호야 무슨 뭐 이거 맵다고 나약한 놈이냐 이러고 앉아있어 채팅창. 나약한 놈. 아니 씨부라 누가 보면 불닭발 못 먹으면 정력도 뭐 약한 줄 알겠네. 남자구실 할 거 다 하거든. 아 왜 지랄이냐 갑자기 채팅창으로. 아니 불닭발 잘 먹어야지 뭐 정력 세고 뭐 씨부랄 뭐 남자구실 다 하고 뭐 내가 기운내냐? 별꼴 다 봤네. 어쩌면 셧다 먹어야. 아니 막 채팅창 나 약한 놈
아무 유도지 선생님 오신 줄 알겠네. 씨부랄 놈이 뭐 내가 뭐 허준도 아니고. 도지야. 정신 나간 새끼네, 저 새끼 때문에. 잠깐 여러분들 쉬었다가, 솔직히 매워요. 네, 나약한 놈이 안 배운 거 매워서. 맵네. 네. 오리를 좀 더 먹고 먹을게. 아니 매워 죽겠네. 나약한 놈이고 엠병이구나. 지금 매워 죽겠네 친구들아. 오리를 좀 정화 좀 하고. 이럴 때는 난 이게 좋더라고. 오리 작은아이님도 33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스티커로 많이 도움 주신 분이에요. 생일이시고. 난 이게 좋더라. 전 이게 좋은데 또 33개 올리시고 22개 올리고요. 우리 작은아이님 하나요? 11개 소녀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11개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인데요? 두 자리 카운팅인데요? 과연? 네, 와, 222개를 올래! 와, 큰 거가! 그니까, 흐름상, 아이, 뭐, 언제 실망을 했다고 그래요, 다들! 아이, 뭐, 누가 보면은, 실망한 줄 알겠어, 진짜! 아유, 실망 안 했어. 안 했어! 아이고! 빨리 먹자고, 아유! 두 자리 카운팅 하시길래, 나는 뭐, 이렇게, 아유, 그냥 그런 느낌은 있었지. 뭐, 아유, 먹게, 얼른 먹게, 아유! 아, 뭐, 인간의 욕심. 아, 고마워요, 자구나이님. 오늘 생일이신데. 아우, 이거 한 잔 드리고 싶네. 아유, 네, 빨리 먹을게요. 아. 누가 실망을 하냐? 감히. 아, 저분이 오늘 여러분들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내 방송 와가지고 스티커도 많이 쏘고, 오늘 많이 그냥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요. 무슨 어색한 미소예요. 웃고 있잖아요. 제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먹고 있는데 찌찌살이 맛있네. 난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 양념 소스 맛있다. 달달하니 뭐가 치킨 양념 같아.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오늘은 진짜 찌찌살이 많이 땡기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모듬 쫄깃쫄깃한 모듬인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상하게 그냥 찌찌가 땡기는 네, 그런 너누다님인가요? 초콜릿 감사합니다. 려아님 또 3개 고맙습니다. 려아님이 그냥 오늘 많이 준비하셨나보네. 여기 또 일반 소스에다가 무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추하고 뭔가요? 좀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따라 초반부터 난리 났지? 아니 뭐 두 분이서 뭐 알고 보니 두 분이서 사귄다며? 뭐야 이거 웬 여기서 연애질이세요? 아니 원래를 빙자한 두 분이서 뭐 커플 싸움이에요? 뭐 찌찌뽕이야 왜 웬 말이야 먹방에? 아니 뭐 이거 뭐야? 아니 실망한 게 아니고 놀라서 아 뭔 실망을 하냐? 아 우리 려아님하고 아우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먹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데 아이고 려아님하고 우리 다시 한번 생일 맞으신 우리 작은아이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찌찌뽕으로 올려주시고 쏘아리 질러! 쏘아리 질러! 쏘아리 질러! 악마 나왔어! 쏘아리 질러! 쏘아리 질러! 네 친구들 영어 끝났어요. 영어 끝나.. 네 수고연 네 수고연 네 수고연 네, 도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먹어야죠. 와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님 진짜 뭐 배달도 네 우리 여름이님 고맙고요. 계속해서 배달도 늦게 왔다고 저랑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오늘 대단하십니다. 오늘 제 초반이라 제가 너무 좋은데 빨리빨리 먹어야 돼서요. 이따 대화 좀 많이 해요. 소통할 때. 네, 먹는 장면을 안 살려서. 네, 친구들 수고. 여름이님도 한개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한 분이 또 있죠. 네, 제가 별풍선은 지나가서 못 보여드리고 내역을 보니까 아까부터 우리 여름이님도 계속해서 쏴주시고요. 진실님 감사하고 여름이님 감사드리고 려한님께서 오늘 많이 준비하셨네요. 자, 내역에 보니까 려한님 이름이 많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뭔 실망을 하고 지랄들이냐? 고맙지. 근데 너네들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는 거 살리라고 내가 지금 잘 못하는 거야. 친구들아. 나좀 이해 좀 해줘. 녹방도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 먹방 족들도 생각해야 될거 아니요. 이러다 보면 우리 먹방 족들도 뭐 원래 쏘는 거고 나중에. 이쁜이님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름이님 50개나 또 예, 묵직하게 감사합니다. 야, 오늘 찌찌살이 진짜 맛있네요. 찌찌가 아저씨가 진짜 그랬는데 이 훈연의 맛이 좀더 깊네요. 예, 찌찌가. 몰라, 크레이지 덕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HLL님 고맙습니다. 초콜릿이요.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박스 오징어 땅콩 박스 시부랄루마 무슨 뭐 여기에 신라면이냐. 아니 뭐 뒤에 있는 박스가 육개장이면 어떻고 뭐 사발면이면 어떻고 뭐웬 난리요. 오징어 땅콩 박스다 임마 오징어 땅콩. 아니 아이 와중에 뒤에 있는 박스는 언제 본 거야. 아니 진짜 팩트야 이거. 별놈 나봤네 이 씨부랄 놈들이 진짜 먹방 하는데 그냥 사람 그냥 혼미하게 만드네. 별놈 나봤어. 오늘은 여러분들 다 합해서 32,000원이에요. 뭔가요? 잠깐만요. 야, 이 진구님도 또 올래를. 아, 너무 초반이라 여러분들 먹는 장면 좀 살려야 되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진구님. 뭐, 제 방송 단골인데 어제 좀 기다리셨죠? 방송 안 하는 김에 그냥 껐어요, 방송을. 네, 계속해서 킬 테니까. 네, 아유, 오늘도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야, 친구들아, 빨리 먹는 모습 좀 살릴게. 우리 먹방족들하고 녹화도 그렇고. 이따가 소통할 때 그때 쏘면 되잖요. 이렇게. 부추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오리는 한팩 거의 대짜리고요. 닭발은 그냥 사이드 메뉴예요. 네. 찌찌살에 계속 손이 가네. 이상하게. 아, 이게 찌찌살이 맛있냐? 딴따 너무 좋은 님 감사합니다. 네. 맛있다님, 또 초콜릿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다 하는 게 좋으신가 봐요. 맛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좋으니까, 이렇게. 또. 부추하고, 양념소스하고. 네, 진실씨님 한개 감사드리고, 꼬꼬마 선생님 두개 고맙습니다. 천사님 어그로 좀 보내주세요. 여기 또. 가슴살. 여기, 이렇게. 재승아빠님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오늘 시계는 인빅타 거. 한번 시계 얘기해줘야지. 인빅타 거. 맨날 요즘에 디젤 시계 찼었는데, 여기 옷에는 인빅타가 더 어울려서 오늘 인빅타 차고 왔어요. 신라면 박스님 스티커. 화가 난다! 뭐 신라면 박스라서 화가 나냐? 아, 진짜야. 얘는 또웬 말이야. 아까 그냥 했으면 됐지. 그냥.
신라면 박스라고 뭘 화가 나냐. 오징어 땅콩 박스라고 몇 번 얘기해 임마. 별놈 다 봤네. 머리는 나처럼 볶아가지고 아이콘은. 이상한 놈 다 봤네. 자 그러면은 제가 쿨피스 한 잔 먹고요. 오늘 쿨피스 서비스를 줬기 때문에 한 잔 먹고 닭발 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참 쿨피스 이거 보니까 얼려 먹고 싶네. 꼬맹이 때는 이 얼려 학교 앞에서 한 200원인가? 문방구에서 막 팔고 그랬잖아. 나는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숟가락 그 슈퍼백으로 퍼먹는 그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아우 시원하다. 그래 한 잔이요 친구들. 꿀피스 한 잔 드려. 자 저는 이 닭발을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면 말라 삐뚤어져서 제가 좀 빨리 먹으려고요. 낙지님 10개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닭발이 약간 뭔가요? 아이고 이게 애매할 때 이게 쏘시면은 깐타피아가 낙지님 방금 실수하셨네. 10개 쐈다가 아이구야 하고 실수하셨네. 아 되게 애매하네요. 제가 뜯을 때 오늘따라 우리 팬클럽 분들이 참 고맙긴 한데 애매할 때 싸주셔서 성운이 만극하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낙지님. 네 이따가도 뭐 있는데요. 먹는 장면 좀. 네, 고마워요 낙지님. 어제도 많이 기다렸을텐데. 네, 흐름상 빨리빨리 할게요 친구들. 닭발 좀 먹고 이렇게 눌러붙어있는 닭발이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시간이 지나면 눌러붙어서 이렇게 밑에 붙더라고요. 아. 아, 깐따님 방송 오래 하니까 좋아요? 말투도 좋아요? 야, 니네들은 내 옛날 말투가 좋냐? 아니면 지금 말투가 좋냐? 요즘에도 말투를 많이 바꾸고 있어요. 니네들 지루하지 않도록. 아. 지금이 좋아? 옛날에 막 깝치던 그건 별로야? 아, 지금이 좋아. 현재가? 옛날이? 옛날하고 지금 둘 다 좋아? 옛날에 그 음란한 말투가 좋아요? 띠꺽게 하는 말투? 그리고 깝치는 게 귀여워? 자지들 말투가 좋아? 얘들은 참 여러 깐따는 한 명인데 그냥 여러 사람 비유 맞추려면 분신술 써야겠다. 내가 그냥 우리 친구들 다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요. 나도 나이가 있고 이제. 아. 이거 오늘 안 맵게 해달라고 꽁수 썼더니 그렇게 많이 안 맵네요. 네. 우리 친구들이 신기하겠다. 내가 불닭발 되게 잘 먹으니까. 아저씨한테 얘기했어. 안 맵게 해달라고. 옛날에 그럴까? 이거? 근데 듣기 싫은 거 아니야? 오랜만에 하니까. 이 닭발은 특이하게요. 닭발 어떻게 씹어먹으시는데 원래 닭발을 제가 먹기도 하는데 아 매워. 여기 닭발은 특이하게요. 밑에를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먹기 되게 편안해. 위에만 똑 하고 나오게. 이게 닭발집마다 이게 치킨집, 오리온제집, 술집마다 틀린데요. 여기는 이 닭발을 쓰네요. 위에 뚝 하고 나오는데. 아이렌님은 내 방송 아이렌 혹시 다른 방송 그 아이렌님이에요? 뭐야? 내 팬닉으로 바꿨네? 알고 보니 섭자라며? 뭐지? 이상한 남캠 방송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아이렌님 뭐 알고 보니 첩자라. 아 매워. 아 진짜 맵네. 아 매워. 이 와중에 또 그 대표적인 질문. 난 화장 안 하고요. 조명빨이요. 예, 조명이 엄청 세요. 아 아우 아 매워. 야 오늘 나 꿈에 저 척키 나왔다.
아, 진짜로. 내가 오늘 밀린 잠을 많이 잤어, 어제하고. 꿈에 저 척키가 나온 거야, 진짜로. 내가 저 척키가 왜 꿈에 나왔냐면은, 내가 친구랑 내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척키가 보이잖아, 저 침대에서. 근데 이제, 척키가 은근히 자세히 보니까 귀엽더라고. 왜 귀여운 줄 알아? 옷이 뒤, 위에가 이제 상의가 그 약간 무지개 색깔이야, 알록달록. 근데, 바지를 보면은 밑단이 그 배색으로 이렇게 접는 부분 알지? 롤업한다고 하지? 요즘 말대 롤업. 거기도 똑같은 그 무지개 색깔인 거야. 그 양쪽이 다리가 척키가 옷을 입었는데 멜빵 바지. 존나 졸긴 거야. 진짜 존나 귀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이게 전화하면서 야, 척키 존나 귀엽다. 은근히. 나 지금 오랜만에 봤는데 밑단에 바지가 그 롤업된 그 무지개 색깔이 깨알같이 귀엽다 막 이질 하는데 잤는데 갑자기 낮잠 잤는데 척키가 나온 거야 이 씨부랄 새끼가. 그러더니 막내 목을 막 조르고 막 미친놈 마냥 막 나를 막 꿈에서 고문을 한 거요. 그래서 아 척키는 진짜 유물이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원래 저걸 왜 샀냐면요, 척키 재테크를 하려고 샀어요. 니네들도 뭐 유명한 피규어나 오래된 피규어 갖고 있으면은 가격이 뛰잖아요. 저게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지금 한 30만 원까지 뛰지 않았을까? 좀 더, 뛰면은 제가 팔 거예요. 한 3, 4백, 4백까지만 보고 팔 건데 오래 갖고 있을 건 아닌 것 같아. 꿈에 나왔어 진짜. 진짜 여러분들 토끼 저게 비싸요. 여러분들 쌀것 같지? 저꽤 비싸요 토끼가. 구하기도 힘들고. 보여달라고? 왜? 꿈에 또 나오면 어떡해? 니네도 꿈에 나오면 어떡하냐? 얘네 진짜 꿈에 나온다니까. 나 깜짝 놀랐어. 초키가 꿈에 나오리라는 상상도 못했어. 난 꿈에 나왔는데 나막 목을 조르더라고. 간다야! 막 이러면서 개새끼가. 정신 나간 새끼가. 빨리 제가 이거 눌러붙기 때문에. 아! 내 마우스! 아! 척키의 저주다! 씨부랄! 마우스 떨군 적한 번도 없었는데? 아, 나 개, 뭐 척키 얘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봐. 마우스 한 번도 안 떨궜는데, 방송하면서. 아, 나 족같네, 진짜.